그 말씀하신 영국에 가서 낙지를 그런 식으로 요리해 먹으면 다 그 법률 위반인 거네. 그렇죠. 현지법에 네. 따르면.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률사무소 여운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샵 우쭈쭈를 운영하고 있는 정서인이고요. 그리고 한국애견연맹 운영위원회 회원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옷도 좀 편하게 입었고 마음도 편하게 왔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은 사실 저도 학생 입장에서 동물보호법 배우러 왔고 또 이 분야에 가장 권위가 있고 전문가이신 우리 이강봉 한국애견연맹 법률심의위원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이강봉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동물보호법 전반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네. 처음에 목적규정, 정의규정 그리고 이 동물보호법의 법령의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법 체계라고 하니까 네.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냥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원장님 보통 동물이라고 생각할 때 네. 어떤 것을 그 머리에 떠올리십니까? 꼭 이런 어려운 것만 나한테 질문하는 것 같지? 일단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햄스터. 그러니까 네. 사실 동물 거북이. 예, 맞습니다. 예. 동물보호법에서 얘기하는 네. 동물은 네. 그 나라의 어떤 그 국민 정서를 반영한 입법의 방향과 직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동물을 넓힐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동물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2조의 동물이라 하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를 갖춘 척추동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여러분들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걸 이제 그 중학교 교재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쾌고 감수 능력이다. 쾌락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신경체계가 발달한 동물 중에 척추동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람과 척추동물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동물보호법 대상인데 그런데 우리 동물보호법에서는 거기에서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다섯 가지의 종류를 동물보호법의 동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식용으로 먹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상에 보호를 하고 있는 동물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동물도 동물보호법상에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원장님 그 랍스타 같은 경우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랍스타도 동물보호법상에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동물이라서 뜨거운 물에 랍스타를 요리를 해서 먹으면은 동물보호법상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벌칙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기절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냉동 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기로 기절을 시켜서 요리를 해야 법규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두 종류 그러니까 머리에 발달린 그 무너나 낙지 그 다음에 식강류라고 해서 이제 그 개라든지 랍스타 그러니까 발이 10개인 그런 동물은 특별히 보호를 하는데 그와 같이 별도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기절을 시켜도
먹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상 보호 대상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 동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딱지, 예. 문어, 예. 사실 연포탕이라고 해가지고 끓는 물에 산채로 집어넣어서 맞아. 데쳐 먹잖아요. 맞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산낙지 먹는 거, 뭐 그렇게 살아있는 낙지를 뜨거운 물에 넣는 거 막 그 정서적으로 혐오하는데, 사실 법률상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하신 영국에 가서 낙지를 그런 식으로 요리해 먹으면 다 그 법률 위반인 거네. 그렇죠. 현지법에 따르면. 네, 그렇죠. 네. 우리 원장님 혹시 네? 반려동물 관련해서 네. 기억나는 동물이 있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는 확실해요. 강아지, 예. 반려견, 예. 그리고 고양이 반려묵. 예. 그리고 주위에서 보면은 저는 조금 이렇게 그렇긴 한데 햄스터도 많이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우리가 네. 어렸을 때 그 네. 토끼 사육들 많이 했죠. 아, 그렇죠. 토끼가 네. 있고 또 실험실에서 이용하는 페럿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니피그도 많이 햄스터와 더불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종류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우리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앵무새 같은 새들 많이 키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새들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은 해당되지만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상의 반려동물은 반려동물 영업규정이 동물보호법 제6장에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영업과 관련해서 영업허가를 얻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이런 내용들은 반려동물 6가지 범위에 포함되는 동물만 반려동물 영업규정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새는 반려동물이 아니니까 예, 예. 뭐 그 영업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동물보호법에 직접 적용은 없다 이렇게 보면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뭐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보호, 이용, 관리에 관한 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예. 구체적으로 이 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걸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사실 모든 법에 제1조에 반드시 목적 규정이 있는 것을 변호사님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은 아까 그 동물보호 및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었는데 동물과 사람과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국적인 목적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을 하자 그런 기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보호 관련 목적은 2020년 법 제정과 더불어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해서 동물보호법이 목적 규정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리고 목적 규정에서 좀 재밌었던 게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동물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보편적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고양하는 거다. 이렇게도 이 목적 규정에 넣어놓은 걸 보고 아 그래서 뭔가 더 아주 특별법이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민 정서를 기르는 데 보탬이 되는 법이기도 하겠구나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 위원장님 저희가 맨 마지막에 그 한 꼭지 그 퀴즈 타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반대로 제가 빠지고 위원장님이 내시고 변호사님이 맞추는 거예요. 역시 기사에. 그러면 제가 네. 세 개 중에 두 개 이상 맞추면 네. 위원장님이 오늘 저녁을 사시면 돼요. 예, 제가 못하면 이제 제가 밥을 사는 영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니까 딱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 판례인데 아주 뭐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부산 지법에서 나온 그 판결 내용 중에 하나가 그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그
한 6개월이 걸쳐서 어떤 분이 그 아파트에서 비둘기를 새 총으로 쏴가지고 네 마리를 죽이고 세 마리를 상처를 입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새 총으로 죽였다고 하는데 이게 동물보호법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여기 이 문제를 못 맞추면은 법률가로서 생명이 밑으로 있어서 잠시만요. 동물 비둘기를 새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죽이고 세 마리는 상처를 입혔어요. 상처를 입혔어요. 아까 동물의 범위 안에는 조류가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150만 원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역시 제 기분 알겠죠? 얼굴이 얼굴 그만둘 뻔했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섯 가지 다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제가 다섯 가지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예. 아 제가 이거 한번 여섯 가지 한번 쭉 읊어볼게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위원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개, 반려 개, 견, 고양이, 햄스터, 토끼, 기니피그. 그리고 마지막이 되게 이름이 어려웠는데 페럿. 아! 대단하십니다. 오늘 제가 밥 사야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게 수업을 했으니까 제가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퀴즈 맞추는 거 쉽지 않네요. 항상 출제만 하다가. 자, 그러면 문제도 이렇게 풀어봤고요. 오늘은 위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해봤는데 앞으로도 몇 차시는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러니 다음 시간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무리 인사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